예, 안녕하세요. 저 양성철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아침 일찍 또 운전하고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날씨도 춥고 또 그런데 이렇게 또 와서 이렇게 집중하느라고 또 고생도 많으십니다. 근데 조금만 여러분들 아까 뒤에서 보니까 좀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뭐 핸드폰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 또 까먹으면은 또 현장에서 또 이게 뭐야 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조금만 한 시간 조금 이상 한 30분까지만 좀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죠? 예. 그 작년에 저희가 레벨 1을 심판연수회를 여기서 받으시고, 작년에 데이터보다 조금씩은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최준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통일된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저께 밤에 오늘 오후에 나갈 그 데몬스트레이터들과 그 다음에 임원진들 밤에 어저께 교육을 한 3시간 이상 한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도 오후에 나갔을 때 제가 발표한 이 내용을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장에서 아침 10시서부터 여러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장에 나가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누구 대문 말 다르고 누구 임원진 다르고 누구 심사위원 갔는데 연맹의 내용이랑 다르고 자기 개인적인 소견 얘기하고 이러는 경우들이 간혹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것들이 연맹으로 또 이렇게 이메일이나 이런 전화상으로 또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절차나 행동이나 이런 어떠한 그런 규정에 돼 있다라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는 스킬을 현장에서 가리킬 때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대한스키지도자연맹 레벨 1 심사위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몇 회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레벨 2 심사위원도 올라가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말할 때 개인적인 개인 강습할 때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은 되게 받으시는 분들도 어려우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스키지도자연맹 교본이 나온 게 한 10여 년 전에는 2000년대 초서부터 뭐 중반까지는 일본 기술을 어떻게 좀 뭐 구색각색을 해서 지도자연맹의 교본으로 활용을 했었고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2000년도 중반서부터 뭐 2010년도 초반까지는 캐나다의 어떤 그 교본에 입각해서 좀 스키 기술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2년 전서부터 오스트리아 교본 내용을 갖고서 지금 우리 나라가 스키에 관련된 교본에 대해서 이렇게 충실히 지금 이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요. 새로 바뀐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기술의 핵심은요. 오스트리아 월드컵 선수에서 레이서에서 나온 최상급 기술을 기초 기술에서 구현한 거예요. 그래서 월드컵에 최고에 잘 타는 선수를 분석을 해서 기초에서의 어떻게 해야지 잘 가장 이상적으로 나올까라는 거를 저희가 교본에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바깥발 하중과 과도한 엣지를 지양하고 물론 개인 강습을 할 때 초보자 강습할 때는 체중 이동이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쳐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레벨 1 앞으로 지도자가 돼서 그 지도자가 돈을 받고 다른 강습을 하는 그 레벨 1 시험을 할 때는 이런 부드러운 바깥발 하중과 과도한 엣지 각을 지향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외력에 대응하며 추진력을 극대화하는 자연스러운 스키 기술이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하 운동과 더불어 전후 운동의 조합. 그 기술 선수권대회 때 또 우리나라 스키어들이 해외에 나갈 때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스키어들은 다들 잘 타시는데 되게 안타까운 게 이 전후 운동의 조화가 없어요. 좌측과 우측의 조화는 있는데 전후에 대한 조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따가 파워포인트 나오겠지만 후경인데도 불구하고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도 바로 다음 턴에 들어가는 그런 후경에서 후경으로 턴 초입부에 들어가려고 하는 선수들이나 그런 패턴의 스키 기술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그 대한스키 지도자맨 기술의 핵심인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그 시험 보는 거는요, 여기 보신 것처럼 스노우플라우 턴, 스템 턴, 그 다음에 베이직 롱턴, 베이직 숏턴, 이 네 가지지만 그 이 안에 알파인 베이직 포지션과 버티컬 무브먼트, 그 다음에 턴 호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조금 더 첨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책의 교재에 안 나온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노우플라우 턴. 야, 이 스노우플라우 턴은요, 예전에는 뭐 며칠, 2-3년 전까지만 해도 뭐 프루그 보겐, 뭐 플룩, 뭐 이런 독일어를 썼는데 저희 대한스키 지도자연맹이 왜 이렇게 영어로 다시 교정을 했냐면은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공통어가 영어인데 독일어로 뭐 초보자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또는 영어권 있는 사람들한테 플룩 뭐 아니면 플루그 이러면은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이 스노우플라우터는 상당히 영어권에서 많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스노우플라우를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죠? 제설차, 제설기, 전제동을 걸다, 눈을 치우는 넉가래, 제설기, 눈을 치우는 넉가래, 스노우플라우, 스노우플라우 뭐 이런 의미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영어권에 사시는 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야 렛츠고 스노우플라우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다 알아요. 왜? 눈을 치우는 어떤 그런 기계나 그런 장치들의 그 모습이 우리가 스키를 하고 A자를 하고 있는 그 모습과 같기 때문에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노우플라우라는 그 용어를 저희가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제가 한국에 왔었을 때 캐나다에서 이 스노우플라우를 썼는데 아 그건 캐나다다 뭐 이런 식의 선입견들이 있어서 잘 사용을 못했지만 이제는 뭐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노우플라우라는 거를 저희가 영어로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요, 스노우플라우 턴 이건 뭐 연맹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를 한번 볼게요. 스노우플라우 스탠스, 또 스탠스가 좁거나 지나치게 넓은 경우, 그 다음에 스키의 탑 간격이 넓어지면은 변동시 감점. 근데 이거를 한번 볼게요. 스키의 탑의 간격이 넓어지면 왜 감점이에요? 너무 제 주관적인 얘기인가요? 왜 감점일까요? 왜? 연맹에서 하라고 해서 감점? 스키의 탑의 간격이 넓어지면은 감점이에요. 왜 감점일까요? 왜? 이거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으시면은 저랑 커피 한잔 마시겠습니다. 하나하나. 자, 왜 감점일까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레벨 1 심사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여기 다 지도자니까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선생님인데 앞으로 선생님 될 분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이런 포인트들을 짚어줘야 돼요. 레슨할 때.
자, 왜 그 스노우 플라우턴에서의 스키 간격이 넓어지면 변동 시에는 감점이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스키의 탑이, 여기 보이시나요, 저? 자, 제가 배꼽이 있는 중심 위치를 아래에다가 이거 빔을 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키의 탑이 오른발을 이렇게 변동을 시켜볼게요. 중심의 위치가 저쪽으로 가 있죠. 그쵸? 자, 다시 원상태 올게요. 다시 이걸 왼발 돌리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쪽으로 가 있죠. 그럼 기본적으로 스노우 플라우 턴이라는 거는 왼발과 오른발에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외향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다리 모아지면 저절로 외향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A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가 오른발을 붙여볼게요. 이렇게 외향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키의 앞에 간격이 바뀌게 되면은 중심의 위치가 달라짐으로 어떠한 상체의 외향경 자세라든지 이런 자세들이 변형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스키의 탑과 탑이 간격이 넓어지게 되면은 스키의 날이 설면에 박혀버려요. 그 박힌다라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박힌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탑 앤 테일 컨트롤, 즉 피보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연맹에서는 이거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턴 초반에 이렇게 그 탑하고 이렇게 간격이 넓어지면 이미 엣지가 완전히 턴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턴을 피보팅이나 탑 컨트롤이랑 또는 조작성, 스키를 조정하는데 되게 한계가 생겨요. 그래서 스키의 간격은 항상 왼쪽과 오른쪽의 그 탑과 탑에 주먹 하나 정도나 아니면은 스키 그 앞에 탑 부분의 그 넓이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교육하실 때 표현을 해 주시고요. 이게 있어요. 이거 심사위원 여러분들 그 레벨 1, 2, 3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얘기 많을 거예요. 골반 중심이 양발의 정가운데서, 골반 중심이 양발 정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왜 또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 여러분들이 레벨 1을 시험 감독을 하는 과정에 그 응시생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 나는 레벨 1 할 때 뭐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연맹에서는 이걸 축으로 하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하셔야 돼요. 누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작년에 이거 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다시 리뷰해 드릴게요. 또 하나, 자, 골반이 양발 정 가운데서 벗어나거나 바깥쪽 스키에 안정된 체중이 실리지 않으면 감점이고요. 그 다음에 폴라인에서 골반의 중심이 양 정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으면 감점이에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 갖고 있는 대한스키 지도자면 교본 안에도 나와 있지만, 자, 스노우 플라워 할 때는요, 그 교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몸의 중심과 중심을 그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여기에다가 중심을 놓되 무게 있잖아요. 저의 몸무게를 과거에는 바깥발, 왼쪽 바깥발, 이렇게 무게를 실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발과 발 사이에 이 무게를 싹 안쪽, 안에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자, 이거에 대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이유들을 잘 알고 또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폴라인인데요. 이쪽에 왼쪽 같은 경우는 폴라인 전에 그 바깥발에다가 하중을 많이 싣고 외향이 나오는 이런 자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주 초보자, 개인 강습, 돈 받고 할 때, 그럴 때는 초보자들한테는 처음에 이러한 자세를 뭐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스키가 발전된 상태에서는 몸무게를 바깥발에서 하중 주는 것보다 이렇게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다가 놓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 월드컵 스키어들이 이렇게 지금 타고 있고요. 그래서 오스트리아에서 강조하는 게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있는 사이에 내 몸무게를 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거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자세는 나쁘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레벨 1 시험을 보거나 여러분들이 레벨 2나 레벨 3를 볼 때는 만약에 같은 스노우플라우로 한다라고 하면은 좀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폴라인에 갔었을 때 이렇게 엣지를 넣어놓고 폴라인까지 왔어요. 폴라인까지 나왔는데 그 폴라인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형이 밑으로 꺼집니다. 슬로프상. 그래서 내 오른발이 이렇게 꺼지게 돼요. 아래쪽으로. 그런데 지금 이미 이 턴 초입에 이렇게 엣지를 많이 넣은 상태에서는 더 이상 넣을 수 없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체를 돌리거나 발목을 더 쓰거나 이러니까 턴호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턴호가 아니고 자꾸 짜그러져요. 턴 후반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은 지형, 여러분들이 스키를 타고 내려가는 그 지형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머리를 프레시하게 만들어 놓으면 좀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걸 좀 더 부연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은 골반의 중심이 양발의 정 가운데 벗어나거나 바깥쪽 스키 안정된 체중을 실리지 않는 감점. 폴라인에서 골반이 중심이 양 스키의 정 가운데 위치해 있지 않으면 감점. 이 Y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Y에 대한 거를 짧게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슬로프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오는 경사가 20도라고 가정을 하고 이 20도에서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우리는 직선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형태의 턴을 아마 만들고 갈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슬로프는 이제 레인보우밖에 모르는데 레인보우 급경사에서 여러분들이 턴 시작을 했었을 때 턴 시작 포인트는 사실 경사가 없어요. 사면에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턴 후반에도 마찬가지로 0도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최대로 느끼는 이 사면이 20도 여기뿐이에요. 그쵸? 졸리세요? 아니죠? 자, 잘 들으세요. 이제 좀 나옵니다. 그런데 스노우플라워 턴을 할 때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턴, 폴라인까지 스키의 양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스노우플라워 턴을 여러분들이 레벨 1 시험관들한테 하거나 아니면 진짜 실제로 레슨할 때 아주 완경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도도 여기에서 도도 리프트나 아니면 맨 끝에 저쪽 그 슬로프를 이용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경사가 조금만 높아지면은 이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없어요. 자, 다음 그림을 볼게요. 우리는 제가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턴 중반에 폴라인 지나고 나서는 지형에 따라서 그 경사도에 따라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흐릅니다. 경사가 이렇게 흘러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이 상태 폴라인까지는 아주 완경사에서는 양쪽과 왼쪽과 오른쪽에 큰 변화가 없지만 큰 변화가 없는 이 완경사에서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예?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드에서 보게는 한다, 스노우플라우를 한다. 그거는 문제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스노우플라우 할 때. 자, 그래서 이러한 지형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이 지형은요, 다시 이렇게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저기 상단 부분에 어떤 안쪽으로 흐르는 그 부분이 있지만, 폴라인 진화선은 이렇게 많이, 더 많이 이렇게 흐릅니다. 그래서 완경사에서 스노우플라우를 할 때는 왼쪽과 이 당시 이 자리에 왼쪽과 오른쪽에 하중이 아까 어떻게 중심과 중심 이 사이의 무게를 스키하고 스키의 사이의 무게를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무게의 중심을 보시면은 여기 보실게요. 폴라인까지는요,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여기 골반의 그 무게를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지형에서는 바깥다리에다가 하중을 싣는 게 맞아요. 제가 2000년대 초서부터 레벨 1, 2 시험 감독을 하고 채점을 할 때, 제가 그러니까 당시 때 보겐이죠. 스노우플라우를 되게 많이 채점을 했어요. 스템턴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스노우플라우랑 스템턴에서 마이너스 막 1000명 보면은 뭐한 100명 될까 말까, 50명 될까 말까 했던 이유가 이러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연맹에 나왔던 것도 지형에 따라서의 몸의 체축에 대한 변화를 계속 가져주라고 했던 내용들도 있었고, 과도한 외향경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당시 때 시험 응시하시는 분들은 자세만 만들려고 이렇게 하기만 했었지, 이런 지형에 대한 걸 파악을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레벨 1 교육하실 때는 이러한 내용들을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줬던 거를 여기서 오른발에서 갑자기 지형 변화가 뚝 떨어지니까 오른발로 체중 이동하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는 다시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다가 중심을 놓고 다시 이때도 폴라인 지나서는 지형 변화에 따라서 바깥발에다가 하중을 두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림이 조금 이상한가요? 아니죠. 자, 그래서 스노우플라우는 지형 선택은 가장 낮은 곳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스키를 잘 타지만 우리가 레벨 1 시험 그 응시생들을 합격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 합격된 사람이 다음날 돈을 받고 레슨을 할때 정말 여러분들이 가르쳐 준 대로 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진짜 돈을 받고, 대한스키 지도자면 레벨 1인데 돈을 받고 레슨을 할수 있을 정도로 교육을 시켜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요, 과거에는 되게 이렇게 스키하고 바깥발에다가 하중을 많이 줬지만, 지금 요즘에는 스키하고 스키 사이에, 패럴레 하는 동안에, 또는 탑 컨트롤 하는 동안에, 또는 카빙 하는 동안에는 저러한 그 무게 중심을 스키하고 스키에다가 두는 게 요즘에 해외 쪽에서 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지금, 예전에는 캐나다에서 오래 있다가 왔지만, 왜 지금까지 이 해외 쪽의 것들을 많이 알 수밖에 없냐면은, 제가 국제 TD니까 1년에 2번에서 3번을 해외 국제 시합을 하러 나가요. 전체 운영하러. 근데 그 운영하러 가면은 월드컵 선수들도 있고 코치 감독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 패턴들을 계속 매년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연맹에서도 이렇게 자꾸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책에도 아마 이게 있을 건데요. 이게 고관절에서 중심에서 아래쪽으로 이 W가 뭐냐면은 무게예요, 무게. 웨이트.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 월드컵 선수를 분석하는 학자 그 인터넷에서 제가 챕터한 건데, 이렇게 무게를 발하고 발 사이에 여기다 둬야 돼요. 우리가 이 측면 모습은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여기하고 이 범위,
발 뒤꿈치랑 앞 엄지발가락이랑 요 사이에 무게중심이 와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뒷모습으로 봤었을 때는 뒤에서 모습 봤었을 땐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하려고 이렇게 좀 그 발바닥에 발뼈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뒤꿈치가 이렇게 있다라면 뒤꿈치 센터 악세스 풋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교통사고가 나서 다리가 만약에 으그러졌죠. 그러면은 모든 정형외과 의사 선생님은 이 뒤꿈치에 여기 축을 기본으로 해서 두 번째 발가락을 축을 기본으로 해서 조각들을 다 조각조각 맞춰요. 이게 역학적으로나 운동학적으로도 저희한테도 쓰임새예요. 꼭 굳이 스키가 아니더라도 모든 운동하는 사람한테는 다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스노우 서페이스 이게 뭐냐면 이게 설면인데요. 우리 설면과 엣지 쓰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몸의 중심이 양발에 위치해 있어야 된다. 자, 이 그림을 잘 볼게요. 아까 그 다리가 아까는 다리가 있는데 요거 다리 하나의 모습인데요. 다리가 골반까지 오고 이게 오른쪽 다리예요. 오른쪽 다리의 축이고 여기가 배꼽이고 그럼 왼쪽 다리는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왼쪽 다리가 없는데 왼쪽 다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쪽에 이쪽 다리의 뼈랑 골반 COM까지만 여기가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거를 이거와 이거와에 합쳐서 보게 되면은 무게중심을 스키하고 스키 발 사이에다가 두는 게 가장 이상적인 패턴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진짜 바깥발로 압력을 100% 넣었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찌그러짐과 외향이 되게 많이 발생이 돼서 스키가 고속에서는 이런 느낌 빨리 스키가 빠져나가서 다음 터널로 들어가야 될 거를 그러한 저항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회전 스키를 신고 고속에서 내려갈 때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양발의 그 위치에 유지해야 된다라는 게 우리가 보겐에서는 아까 이해가 안 갔는데 점점 스키 타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여기랑 좀 매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